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화나마타지 16이에요. 일단 먼저 화나마타지 16, 16이죠. 이거를 뜯어보도록 할게요. 아, 이 CD 뜯을 때는 항상 설레죠. 특히나 이런 팝판 16 같은 기대작들은 더욱 설렙니다. 배송 기간이 너무나 길게 느껴졌어요. 자, 요 끝부분을 잘 뜯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개봉해야 요 비닐도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깔끔하게 잘 뜯어졌죠? 아, 설레는 순간이에요. 진짜 비닐을 또 벗겨볼게요. 비닐을 싹 벗기니까, 아, 주인공 클라이브 로즈필드가 그려져 있고요. 열어보면 이렇게 구성품들이 있습니다. 요즘 게임들은 사실 구성품들이 단출하죠. 예전에는 진짜 매뉴얼도 두껍게 들어있고 했었는데 그런 점은 살짝 아쉬워요. 뭐 이게 요즘에 트렌드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요. CD 프린팅이 아주 이쁩니다. 피닉스와 이프리트죠. 예, 인게임 아이템 코드가 있고요. 파이널 판타지 14에 광고지가 들어있고요. 진짜 단출합니다. 사실 매뉴얼이라는 게 없죠, 이제는. 자, 또 하나는 팝판 16 한정 패드예요. 귀는 이렇게 돼 있고 봉해져 있지가 않네요. 원래 이런 건가? 열어볼까요, 살짝? 이렇게 안에 카톤 박스가 들어 있고요. 박스는 이런 식으로 열립니다. 그럼 안에 패드가 있는데 밑에 뭐 매뉴얼이 있고요. 패드는 이렇게 생겼어요. 패드가 굉장히 화려합니다. 문양도 아주 이쁘고요. 오늘 배송은 파판 16. 진짜 재밌었으면 좋겠네요. 지금은 평을 보니까 평들이 아주 좋은데요. 아주 기대가 됩니다. 그럼 이제 소개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